네, 대전역 계속 찍어보겠습니다. 예, 생각보다 열차 생각보다 여기 작아서 글쎄요. 코브라독스. 서울에서는 못 봤는데 코브라독스. 코브라독스. 네, SRT 진주 13시 9분 SRT. 아, 그러니까 부산하고 진주 가는 게 동대구까지 중년 운행하는 모양이구나. 네. LTX 부산 문화. 네. 이게 중소기업 명품 마루. 네. 아, 저. 네, 진주 부산에 마음이 6분 지연이네. 그러면 13시 40분 벌써 6분 지연. 그 뭐 지연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뭐냐, 그 재래선으로서 네, 보나마나 부산행이겠죠. 네, 그렇죠. 아, 요건 대전 출발, 대전 시발편이구나. 대전 출발편 무궁화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계속 또 역분의 스케치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가 여기 역사가 전국적인 규모로 본다면 그게 뭐 작은 건 아니죠. 당연히 큰 역사이긴 한데 그 대전역의 위상이라든지 고려할 때 훨씬 더 상업시설로 크게 개발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어요. 그 아마 선후관계는 잘 알 수 없으나 이 저 대전역 앞에 이 구시가지의 쇠락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예, 그 맞물려서 구시가지가 쇠락되지 않은 모습이었다면 여기도 아마 제 생각에는 훨씬 더 크게 상업적으로 개발이 됐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지 못했거든요. 예, 그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. 근데 왜 차량이랑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많이 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쇠락을 했을까요? 참 약간 좀 궁금한데요, 개인적으로는. 그 원인이 교동짬뽕 백년가. 여기 식당가가 항상 되어 있군요. 이제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짬뽕.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작은 역은 아니긴 한데 좀 심플하지 않습니까? 대전역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대전역의 평소의 이미지 이런 거에 비한다면 이런 것도 보면은 제가 보기에 공간도 글쎄 뭐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공간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는 못한 것 같고요. 그 대신 또 시원하긴 한데 상업적인 측면에서는 그게까지 뭐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네요. 그렇죠. 뭐 이런 공간 배치는 뭐 얼마든지 쉽게 다시 뭐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효율적이지는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왜 이렇게 했을지 뭐 무슨 뭐 이유가 있나? 복도가 많아서 좀 좀 쾌적하달까? 뭐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조금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
역은 뭐 거의 다 둘러본 셈이고요. 플랫폼에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표 없이 플랫폼을 내려가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입장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제 요즘은 이제 체크를 안 하기 때문에 입장이 좀 애매한데, 어쨌든 엄격하게 룰을 말하자면 표 없이는 입장권이라든지라도 있어야지 표 없이 플랫폼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출발하는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룰에 따라도 플랫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. 하행 4개의 플랫폼이 있는데, 하행, 고속선, 상행, 재래선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번 또 관리 목적상 끌어보겠습니다.